안녕하세요,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갑각류 귀공자 꽃게 영상입니다. 제철을 맞이한 꽃게는 어떻게 잡나 궁금하시죠? 새벽부터 시작된 꽃게 조업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선착장에 배들이 많이 없는 걸 보니 다들 꽃게 잡으러 나갔나 봐요. 오, 계단 무서워. 여보, 계단 조심해. 여보, 조심해. 아니, 누가 엄청 번지게 물이 쉬어. 이게 진하게 시구만. 네, 물이 엄청 시다게. 물살이 세요? 아, 우리 꽃게는 단단해요? 단단해요. 살이 꽉 찼어요? 단단해요, 살이 꽉 찼어. 맛있겠다. 들어봐라. 오, 묵시네요. 들어가. 이마를 가리 깜깜하다. 며느리가 갖고 있는 게 따야 돼. 그러나 나 못 깨우나지 마요. 그러놓고도 뭐라 하면. 야, 네가 아빠가 여기 말고 이제 조금 때 내가 멀리 나가면은 뚝뚝 뭐라고 뚝뚝 뭐라고 그러고 따다가 말세. 46이요. 땅이 어딨어요? 예. 낮에는 여시고는 전화를 해주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냐? 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게 관절 같은데 걸리면 짱이 나네.
여기 여기. 우와. 줄줄이 사탕이네. 사이즈가 다 큰 것 같아요, 아버님. 어? 사이즈가 다 커요. 네, 동시에서 조절 항해 중 양지했습니다. 마지막 그물 뺀 시간이 9시 37분입니다. 새벽 3시에 나왔으니까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6시간 조업했네요. 아니 11km 더 넘은데? 11km 됐어. 이렇게 커도 조금 활동성이 없거나 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팔지 않습니다. 제가 먹어요. 니가 너한테 준 거냐? 얘는 작아서 안 팔아요? 안 팔아. 그럼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예, 꽃게 딴이라고 아버님 손이 쑥쑥 애리겠어요. 난 조금만 있으면 손이 쑥쑥 애리.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버님. 우와. 집게 좀 봐. 됐어.